여러분, 오늘은 5분 만에 만드는 초간단 유산균 폭발 동치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동치미는 저의 디즈니 드림웍스의 외국인 동료들에게 맵지 않은 한국 김치 종류를 소개하려고 제가 개발해낸 레시피입니다. 결과는 아주 대박이었고요. 톡 쏘는 시원한 맛이 너무 좋답니다. 만들기도 쉽고 간단해서 저만 보면 엄지척 날립니다요. 특히 고기 먹고 난 뒤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 드링킹 하거나 국수발이 해 먹으면 최고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아마도 어떤 종갓집 못지않는 동치미 맛에 깜놀하실 것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도 완전 깜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담으실 거라고 하시네요. 사실 한국 양념 종류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로 최단시간에 그 맛을 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금, 식초, 올리고당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종갓집 동치미 맛 제대로 재현할 수 있답니다. 제가 식초를 사용한 것은요, 비타민C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골마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초는 딱 두 테이블 스푼을 넣었기 때문에요, 동치미 맛에 전혀 식초의 신맛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내의 비피더스균 증식을 도와주기 때문에요, 장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 소금, 식초, 올리고당으로 만드는 초간단 동치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깨끗이 씻은 무 두 개를 대충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마늘도 한 줌 정도 편 썰기 해주세요. 자, 이제 통 안에 마늘, 파, 무를 켜켜이 담아주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소금 식초물을 끓여서 피클 담듯이 바로 부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삭아삭하니 아주 식감이 뛰어난 동치미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라서 피클 만드는 방식에 익숙한 그들에게 아주 쉬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물 3컵에 소금 2 테이블스푼, 식초 2 테이블스푼을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준비해둔 재료들에 바로 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동치미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둔 것이랍니다. 펄펄 끓인 물을 바로 부어주세요. 자, 이제 올리고당 2 테이블스푼도 넣어주세요. 혹시 집에 동치미 국물 있으면 3 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없으면 말고요. 자, 이제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서 3-4일 정도 숙성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루 뒤인데요. 무에서 나온 물로 국물이 정말 많이 생겼죠. 어제 소금물을 3분의 2 정도만 넣은 이유가요. 삼투압에 의해서 무에서 이렇게 많은 동치미 국물이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3-4일 정도 위아래로 뒤집어 주면서요. 어느 정도 맛이 들 때까지 실온에서 숙성시킵니다. 동치미 담근 지 4일째인데요. 맛이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한 번 더 뒤집기 한 뒤에 냉장 보관을 할 것입니다. 동치미 담근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어때요? 아주 그럴싸하죠? 아주 맛있는 동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요. 저는 여기에다가 비트가루 한 작은술을 넣어서요. 건강하고 아주 예쁜 동치미로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비트는 소화를 돕고요. 장을 건강하게 하며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주 예쁜 동치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청 있으면 같이 담그셔도 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두세 개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지고추는 안 넣으셔도 조금 넣은 식초 때문에 그 쩡한 맛이 난답니다요. 유산균 폭탄 초간단 동치미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깔끔한 맛이 정말 일품인 동치미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